오늘의 질문. 똑바로 던져도 휘어져 나가는 공이 있다. 사이좋게 등장한 유쾌 씨와 궁금냥. 똑바로 던져도 휘어져 나가는 공이 정말 가능한 걸까? 실험으로 확인해 보자. 서로 공을 주고받는 두 사람. 전혀 공이 휘어져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이번엔 회전하는 기구 위에서 서로 던져보기로 했다. 어? 못 받았다! 누군가의 실수나 우연일까? 계속되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공 받기가 쉽지 않은데 정지된 상태에선 쉬웠던 공 받기. 왜 회전하는 기구 위에선 어려운 걸까? 공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어? 휘어져 나간다? 다른 각도에서 봐도 마찬가지. 똑바로 던진 공이 왜 휘어져 나가게 되는 걸까? 회전하는 운동기구 위에서 움직이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원심력과 코리올리 힘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공이 휘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코리올리 힘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코리올리의 힘은 회전하는 회전축의 방향과 움직이는 물체의 방향에 정확하게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입니다. 회전하는 상태에서는 원심력과 코리올리의 힘이란 것이 작용하는데 정지된 물체에도 작용하는 원심력과 달리 코리올리의 힘은 움직이는 물체에만 작용하는 것이 특징. 코리올리의 힘은 회전축과 물체의 운동 방향에서 정확히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회전 방향에 따라 공이 휘는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 회전계 밖에서는 코리올리의 힘에 의해 공이 휘어 보이는 것을 관측할 수 없고 공의 운동 방향이 일직선으로 관측되게 된다. 그래서 회전기구와 함께 회전하는 카메라에서 휘어져 보이던 공이 외부에 고정된 카메라에서는 일직선으로 관측되게 되는 것. 이런 코리올리의 힘은 회전계 내부에서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가상의 힘이라고 불린다는 사실. 오늘의 엉뚱한 질문, 유쾌하게 해결!